안녕하세요, 딩군입니다. 간만에 반자사 캐릭터들 들고서 사냥터 탐방을 와봤는데, 지금 보이다시피, 야수림 막사 안에 있는 요 야만 수색병을 잡아보러 왔어요. 요게 쉽게 말하자면은, 지난번에 뭐 중국의 번쾌의 혼이라든지, 저기, 일본의 타메토모의 혼이라든지, 그 친구들이랑 동급이에요. 피 6만, 7만대 있잖아요.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대만 한번 와봤습니다. 제가 조선이랑 일본, 중국은 다 갔다 왔잖아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대만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얘네는 이 야만 수색병이랑 야만 근위병이 같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여기서 잡아볼게요. 여기 몹은 많은데 사람이 없네. 좋아요. 내부대. 봅시다. 네, 야만 근위병이랑 수색병. 풍백술? 석괴술이랑 풍백술인데, 이 석괴술에, 뭐야, 왜 이렇게 세? 아, 이거 풍백술 딜이 너무 세다. 아, 안 되네. 오, 택도 없네. 여기 석괴술에서 걸리는 CC가 안 걸려가지고 되려나 했는데, 이건 무리가 있죠?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뭐지? 세부대인가? 얘 붙은 것 같죠? 맞네. 그나저나 이거 패치해줬네요. 얘네 투명 상태로 투명하게 보이게 패치해줬네. 몰래 패치했나 보죠? 아, 얘네는 CC는 없는데 딜이 너무 세네. 아, 택도 없어. 세 부대로 이렇게 터지면. 어차피 결과가 보이긴 하는데, 여기 야만 근위병 한 번만 해봅시다. 수색병이랑 같이 나와가지고, 그게 그걸 거 같긴 한데 또 모르죠? 한 번만 해볼게요. 얘 붙은 건가? 두 부대. 뭐야? 아, 안 되네. 풍백술을 근위병이 쓰네. 더 빡세죠, 여기가. 이렇게 끝낼게요. 이렇게 해가지고 각 4국적의 요 동급들, 그러니까 체력 6만, 7만쯤 되는 애들을 다 잡아봤는데, 여기서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, 일본은 CC기 때문에 못 잡고요, 대만은 딜이 너무 세서 못 잡고요, 조선이랑 중국은 잡을만한 거로 체크했고요. 그러면 여기서 오늘 탐방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이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죠? 왜냐면은 요 6만, 7만 밑에 애들은 다 잡을 수 있고요. 걔네들을 이걸 잡긴 좀 아쉽죠? 그거 잡을 거면은 기마공수 반자사로 하시는 게 좋아요. 아무튼 이렇게 오늘 탐방 마무리할게요. 혹시나 또이 조합으로 다른 데 궁금한 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시간 내서 가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